네, 강민구 성천옥션 경매사님 모시고 말씀 네.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천옥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성천옥션, 저희 성천옥션은 일단은 중국 고미술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 고미술에 특화가 되어 있고 2013년도에 1회 국제 경매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때 국제 경매를 할 때도 중국의 문물국 그리고 중국 북경 박물관의 관계자분들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국제 경매를 열고 또 해외 시장에 국내에 있는 기물들을 잘 소개하면서 또 경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쭉 크고 작은 경매들이 진행을 했고 또 특별히 저희 원장님이 이제 세계적으로 함께 마음으로 연대를 맺고 그러신 분들을 통해서 이 문화 예술을 통한 어떤 합리적인 공감 아래 매매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옥션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진품과 가품을 좀 의뢰하고 싶어 하는데 의뢰하는 절차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갖고 계신 기물을 일단은 어떤 기물을 감정을 받고 싶다 하시다면은 그 기물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 내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회사가 마침 또 이제 대전이라는 네,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시간을 내셔서 한번 방문을 하시고 그러면서 감정도 받으시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정보도 상담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쭉 보여지고 있는 많은 네, 중국 도자기들 뭐 당나라 때부터 뭐 중화민국 시기까지 대략 1300년의 세월을 지금 이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물들을 함께 보시면서 바로 이 골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쭉 알아갈 수 있는 또 문화적인 그런 네, 심리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무거운 마음보다는 내가 뭔가를 새롭게 또 알 수 있구나라는 더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시청자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요. 경매는 언제 몇 시에 하는지 알려주시죠.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매가 총 세 가지입니다. 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제 경매죠. 네, 인터내셔널 옥션이라고 해서 국제 시장에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물들이 해외 마켓에 해외 시장에 선보여지는 네, 국제 경매를 1년에 2차례 지금 현재 기획하고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많은 분들께서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 경매를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경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경매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도자 영상 강의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목요일까지 이렇게 함께 하고 토요일 날에는 도자기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작으면서 누구나 편안하게 왔을 때 다양한 기물들을 접해볼 수 있는 오프라인 경매를 월요일과 금요일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경매 같은 경우는 도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동기, 뭐 옷감부터 해서 다양한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중국 고미술에 대한 폭넓은 어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역사,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경매에 다양하게 출품되는 기물들을 보고 나의 감각을 느끼고 내 마음을 풍요롭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경매들을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경매를 위탁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각 경매의 성격마다 위탁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오프라인 경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절차 없이 당일날 갖고 오셔서 언제든지 출품이 가능하십니다. 기물에 대한 어떤 평가는 따로 있진 않고요. 참가자분들이 전부 다 스스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고서 이 기물이 진품인지 혹은 뭐 연대가 많지 않든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어떤 매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경매 같은 경우는 그냥 오셔서 출품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지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 고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너무 파손이 많다면 아무래도
경매로 하기엔 어렵겠죠. 그래서 되도록 보존 상태가 좋은 것들로 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유튜브 경매부터는 저희가 말 그대로 연대가 딱 맞는 거. 네, 대부분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네, 그런 기물들로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정이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감정에 대한 부분 먼저 절차를 진행 함께 하시고, 그러시고 나서 유튜브로 하실지 아니면 국제경매 출품을 하실지 정하셔서 저희와 함께 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골동품에 대해서 네네. 좀 우리가 기초 상식이랄까요?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골동품 이제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많이 다가가고 많이 접해본 것은 어떤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장갑을 끼고서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걸로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더 나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저 위에 선대들이 다 있었고 결국엔 더 근원에 가서는 자연 만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골동은 가장 자연스러움, 가장 자연스러움을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특별한 예술품으로 만든 것이 골동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동, 바로 뼈골자를 쓰는데요. 그들의 역사 속 안에서 그들의 삶의 양식에 녹아있는 그 문화적 요소와 그 예술적 감성, 또 그들이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함축해 놓은 것이 바로 골동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동품을 통해서 사실은 당시의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골동품의 본질적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이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예. 골동품을 그 소유한 분이 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이것은 비유를 들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마 난을 키우거나 분재를 다뤄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사실 모든 것들이 사람이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많이 갖다 대면 될수록 더 아름다워지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자녀가 있더라도 단순히 어우 뭐 이쁘다라고만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손도 자주 잡아주고 아이고 우리 아들 이쁘다면서 우리 딸 이쁘다면서 볼에 뽀뽀도 해주고 이런 어떤 물리적인 접촉이 있으면서 그 마음이 더 직접적으로 전달된다면 아무래도 그 아이들의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있겠고 또 그러면서 또 무럭무럭 잘 자라나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그것은 분재와 같이 난과 같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골동들도 단순히 장롱 안에다가 이렇게 놓기보다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놓고 보고 만지고 하면서 이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고 또 그 아름다움 때문에 기뻐지는 내 마음을 나의 손과 어떤 관리 이런 것으로 전해주는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유대 관계가 있다면 가장 좋은 보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 국뉴스 TV의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성천 옥션 경매사 강민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드릴 기물은 바로 북송 시기의 여요입니다. 황제의 개인 용품, 황족들 그들의 생활 용품을 온전히 담당했었던 기물들인데요. 그때 당시에 실제로 민간에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었고 오직 황제, 천자의 용품, 천자의 가족들이 사용했었던 애용품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자기가 옥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많은 노력 끝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옥빛을 잘 담고 있는 기물이겠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는 기물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은 자, 먼저 필세 되겠습니다. 필세. 문방사호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연꽃 문양을 온전히 담아냈고 두터운 청자유약, 푸른색의 청자유약을 시유해서 아름답게 만들어낸 여요 되겠습니다. 실제로 북송 시기 때 여요라 함은 여주 지방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당시에 그 바로 옆 지방에서
마노라는 보석이 많이 채광이 됐기 때문에 유약에서 마노가 들어갔다라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특별하고 청아한 유약 빛깔을 나타내는 특징은 바로 이 안에 유약 안에 극소량의 티타늄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현대과학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현존하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박물관과 그리고 개인 소장품 등등을 해서 현재 밝혀지는 것이 100여 점 정도가 되고요. 아직까지도 조금씩 조금씩 아주 천천히 발견이 되고 또 공식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게 여유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너무나 귀했고 그리고 역사를 흘러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의 탄생부터 오랜 역사, 현대까지 아울러서 가장 귀하면서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여유. 저희 성천문화, 성천옥션에 오시면 약 10점 정도의 여유, 서로 각각 다른 모습과 비색을 가진 10점의 여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